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장소에서 대통령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경제가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책 노선이나 내용이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구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된 판단은 아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바라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판단일 것입니다. 마침 1월 14일 날 중앙일보에는 배종원 기자가 로버트 베러 교수, 하버드 교수의 심층 인터뷰 기사가 잘 소개되었습니다. 로버트 베러 교수는 이 거시경제 상당 부분 그런 괄목하는 업적을 남겼고 또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인데 배종원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 우리가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 경제는 최소한 3%에서 4%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 로버트 베러 하버드대 교수 주장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근접하긴 했지만 아직도 연간 최소 3에서 4%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된다. 미국과 비슷한 지금의 성장 속도는 말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정책을 좀더 냉정하게 구분해야 된다. 불평등 이슈를 해결하는 건 당연한 중요한 과제다. 다만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부를 재분배할수록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잘못된 논리를 설파하지는 말라는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한국은 더 성장해야 된다. 이게 로버트 베러 교수의 조언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지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만큼 한국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심각한 문제다. 로버트 베러 하버드 교수의 주장입니다.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많이 떨어졌다. 경기 침체,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019년도 한국의 성장률은 1.8%로 예상되는데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투자액 수치가 줄어든 점이 우려스럽다. 2019년도 고정 투자액이 -4%로 추정된다. 투자 위축은 앞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증거이자 리세션의 강력한 징후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의 투자 감소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시중에 경제 주체들은 대부분 현상 유지하기도 급급한 정도인 거죠. 그리고 로버트 베러 교수는 리세션, 장기 불황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내부 요인 때문이다. 기자가 묻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베러 하버드대 교수는 아주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한국 정부의 핑계입니다. 물론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무역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보다도 한국에 더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아직 미중 내부에서도 무역 전쟁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이 무역 전쟁으로 성장이 저해됐다는 책임은 좀 과장인 듯 싶습니다. 원래 정부는 외부적 요인이 문제라고 책임을 떠넘기는데 익숙합니다. 이렇게 로버트 베러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외부 요인이나 남 탓에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다. 로버트 베러 교수 주장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난 2년간 성장률이 지나치게 떨어졌습니다. 규제를 늘리고 인건비를 올린 정책이 기업의 직격탄이 된 겁니다. 당장 노동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문정부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은 족보가 없는 허황된 주장입니다. 로버트 베러 교수의 주장입니다. 소주성은 한국에서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아마 당신 나라 정부에서 지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에 반대되는 의미로 케인지안, 케인스주의 등 수요주의 경제학이 종잣하기는 합니다.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서 성장보다 분배를 집중하겠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끌어올려서 업무 시간을 줄여서 성장을 꾀한다는 논리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최저임금 급등을 대표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다 가짜란 거 아닙니까? 인건비 올리고 업무 시간 줄여가지고 성장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엉터리란 거죠. 거짓 이론, 잘못된 이론의 바탕을 둔 사회적 실험 때문에
문 정부는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뭐 지금도 잘했다고 주장하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친시장, 친기업, 친투자 정책을 펴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로버트 베러의 하버드대학 교수가 지금이라도 친시장, 친기업, 친투자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과거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던 시절처럼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좌파 정치가의 단골 소재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효율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때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임금은 충분히 함지적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이야기 제대로 하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멈춰야 됩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올해 안으로 중국 정부는 바오류 6%대 성장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아마 공식 발표 이후에 한국 투자와 기업이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화하는 대외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멈춰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이 50년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원동력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에서 비롯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 아닙니다.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이끌어낸 한국이 잘못된 정치로 정책 방향을 잘못 선정한 현실이 앞섭니다. 하다못해 중국도 시장 친화적 정책과 전문가를 영향하는데 한국은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에서 말하면은 로버트 베르 교수의 인터뷰에는 한국 경제의 진단, 처방, 전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장 친화, 기업 친화, 투자 친화, 성장률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문 정부가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